네, 안녕하세요. 애칠마당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 진짜 이놈의 비는 뭐 9월이 다가오고 10월이 오는데도 그치질 않고 비 오는 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일정을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 쉬는 거 빼고는 뭐 중단하는 것도 없고 아시안 게임들 리그 중단도 없이 그냥 잘 소화를 하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좀 시즌이 끝나는 게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오늘 또 야구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잠실에서 KT전이 있고요. KT와의 2연전 그리고 삼성과의 또홈 경기 한 경기 이후에는 두산 원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모든 경기를 추석 연휴에도 잠실에서 치르게 되겠습니다. 엘친마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화요일, 수요일 잠실에서 KT와의 2연전이 있는데 오늘은 김윤식 대 배재성이고요. 내일은 아마 켈리 대 벤자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KT가 그 뒤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벤자민을 땡겼을 것 같아요. 네, 경기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자민 선수가 또 LG전에 나오게 되겠는데 한번 또 붙어봅시다. 네, 벤자민도 이제 공략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계속 만나보면서 공략을 좀 하고 단기전에 만약에 KT를 만날 때 들어가면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재성 그리고 벤자민 요두 선수 차라리 좀 저는 배재성이 나오는 게좀더 까다롭지 않나. 배재성도 LG전에 좀 흐름을 바꾸는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선발 등판했을 때 의외로 우리 타자들이 그렇게 쉽게 공략은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윤식 선수의 또 역할이 중요하고 또 배재성 선수를 잘 공략하는 게또 이번 2연전 한 경기라도 또 잡아야죠. 1승 1패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오늘 취소되면 내일 더블헤더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더블헤더가 3시에 플레이볼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선발이 좀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지강 선수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뭐 김윤식 선수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KT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제 더블헤더가 치러지든 말든 일단은 이 삼성전부터 LG는 이정용, 임찬규, 최원태, 요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도 또 선발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임찬규 선수도 뭐 이정용 선수도 최원태 선수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즌 말미에 선발이 이렇게 넘쳐서 이런 경우들이 또 배부르게 돌아가지 않나. 이전의 시즌들과는 달리 이전의 시즌들에는 뭐 선수들이 특히나 외국인 선수가 뭐 4일 텀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또 국내 선발들이 대체 선발이 나와서 뭐 불펜 데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선발이 일단은 네, 5선발 그리고 이지강 선수까지 제대로 돌아가니까 플러커가 없어도 이렇게 좀더 선발을 이렇게 늘렸으면서 네, 선수들이 좀더 언제 들어가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선발 매치업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도 5이닝 이상 버틸 수 있는 선발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 막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규 우승이 좀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고 매직 넘버가 10개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발이 되니까 야구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가 매직 넘버 10 남아 있는데 지금 2위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보여져요. 네, 우리는 조금 2위 그룹과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2위 그룹은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KT 위즈가 3위 NC 다이노스의 두 게임 차 2위고요. KT가 NC보다 7경기 더 치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력 2위 가능성. 그러니까 KT가 전승해도 경기가 많이 남아있고 두 게임 차기 때문에 자력 2위 가능성은 NC한테 있지만 KT가 남은 경기 7승 5패만 해도 NC가 남은 경기에서 13승 6패를 해야 역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올 시즌의 맞대결, 두 팀의 맞대결은 끝이 났기 때문에 NC가 남은 경기, 특히나 이 김주원이 빠졌고, 또 백업포수인 김영준이 빠졌고, 개투 중에 한 명인 김영규가 빠졌고, 이렇게 아시안게임에 3명이 차출이 됐거든요. 근데 13승 6패를 과연 할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려운 수치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KT가 7승 5패 정도를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2위도 KT에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NC가 뭐 남은 경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정규 시즌들을 봤을 때, 이 경기가 많이 남은 팀이 순위에서 역전을 거두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못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 시즌 막판 치르면, 10개 구단 어느 팀이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특히나 경기가 띄엄띄엄 남아있는 팀들은 이 하위 선발들을 안 내고, 에이스 위주로 이렇게 등판을 시켜서 조정이 좀 가능한데, 쭉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하위 선발도 나와야 되고 더블헤더도 치르면 또 선발 투수가 많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투수진이나 이 타격 슬럼프에 걸릴 수 전체적으로 투수진이 특히나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NC가 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위도 KT가 유리하지만 또 순위 싸움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2위 싸움이 좀 중요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최근에 정규리그 2위한 팀이 한국 시리즈에 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네, 2019년에 SK, 2020년에 KT 위즈, 2021년에 삼성 라이온즈, 2022년에 LG 트윈스 모두 정규 2위를 했는데 한국 시리즈 못 갔거든요. 그래서 2위 자리는 약간 가시방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패넌트레이스 막바지에 아시안 게임 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막아주고 있는 역시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 있습니다. 문보경 선수 대신에 이틀 연속 출전한 김민성 선수가 또 3루 수비에서는 역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리하게 이 선수를 기용을 했으면은 또 다리가 다치거나 이렇게 중요할 때 활약을 못 해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도 관리를 해주고 있고, 문보경 선수가 차출되기 직전까지는 거의 백업으로 나오면서 이날만은 좀 기다려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보경 선수가 없을 때또 김민성 선수가 또 일요일에는 홈런포까지 기록을 했고, 또 우리 딸 다미양 앞에서 또 오랜만에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성 선수고, 김민성 선수가 올 시즌에는 정말 이 주전들이 빠졌을 때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문보경 선수가 빠졌을 때이 버텨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다. 그리고 보경이는 금메달 꼭 따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또 남겼는데, 확실히 이 마인드 세팅이 김민성 선수는 본인이 이제 베테랑이지만 백업임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팀이 필요할 때 나와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인터뷰까지 문보경이 올 때까지만 딱 버텨주는 게내 역할이다라는 또 멋진 인터뷰를 했고, 김민성 선수가 계속해서 또 수비에서는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뒷문 쪽에 고우석과 정우혁의 공백, 고우석 선수의 공백이 좀 큽니다만, 김진성 선수가 세이브를 올려주면서 사실상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토요일 경기에서도 백승현 선수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좀 흔들리면서 뒤에 대기하고 있던 김진성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든든한 형이 좀 뒤에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정 선수가 토요일 날 세이브를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을 했고, 일요일에는 박명근 선수가 경기를 끝내러 나왔는데 또 주자를 쌓아두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형이 또 수습을 하는 가장 맏형인 김진성 선수가 수습을 하면서 또 세이브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리그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를 출장하고 있지만, 김진성 선수는 뭐 본인이 체력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정 숙소에서도 열심히 또 운동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김진성 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이한번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쉴 수가 없다. 본인은 이제 선수 본인은 140 이상만 나오면 나는 괜찮다. 예, 그래서 140 이하로 구속이 떨어지면 그때가 은퇴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고, 체력은 아직 괜찮고, 예, 구속이 아직 나와서 자신이 있고, 솔직히 체력적으로 나보다 힘든 거는 박동원 선수다. 동원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뿐이고, 네, 동원이가 더 고생을 많이 한다 하면서 또 박동원 선수의 또 공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김지성 선수가 정말 뒷문 쪽을 잘 지켜주면서 좀 젊은 선수들이 불펜에서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유영찬, 박명근, 백승현 1군에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 거는 처음이고, 박명근 선수는 또 신인이기 때문에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뒤에 김진성이 딱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또 굉장히 선수들도 든든함을 느끼고 또
또 뭐, 3연투 상황이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또 나와서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펜에 또 김지성 선수가 지키고 있다는 게 상당히 든든하고, 이제 김지성 선수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 결국에는 타자들이 경기 상황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를 좀더 벌리면 김인성 선수가 또 조금이라도 쉴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인성 선수는 아마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으면은 자동으로 또 휴식이 부여가 되고 한국 시리즈까지 한달 가까이 또쉴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인성 선수가 정말 올 시즌에 없어서는 안될 불펜에서 아프고 슬럼프 빠지고 이런 후배들을 대신해서 가장 1군 불펜에서 오래 살아남은 선수가 바로 김진성 선수거든요. 필승조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성 선수 정말 고생 많고, 네, 조금만 더, 네, 우리가 정규 우승 확정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매직 넘버를 10에서 몇 개나 줄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직관 가실 수 있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또 야구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준비한 추석 콘텐츠와 함께 또 풍성한 한가위 연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추석 연휴 양세장의 트윈스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